Thank you.
1 hour later.
아직도 있었네. 나가는 길을 못 찾은 거야? 왜 나를? 너 아까 지연이 얘기를 했었지? 그럼 나 좀 도와줄래? 걔를 좀 찾아봐야겠어. 지연이는 이 시간에 왜 학교에 온 걸까? 너도 그렇고. 오늘은 특히 불청객이 많은 것 같아. 계단에서 귀신을 봤다는 애들이 많아. 쪼그려 앉아 울고 있는 애가 있대. 바로 여기. 귀신인지 모르고 지나가면 발목을 확 잡는데. 넌 이런 얘기 믿니? 나도 믿어. 그래서 학교에 들어왔거든. 귀신이 사람 몸을 통과하면 소름이 돋는 거래. 이 학교에만 오면 이상한 기운이 느껴져. 누군가 날 지켜보는 것 같은. 예전에 자살한 음악 선생도 그런 말을 자주 했어. 학교에 뭔가 있다고. 그 선생이 죽었을 때 학교의 비밀이 담긴 유품이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거란 소문이 돌았어. 결국은 아무도 찾지 못했지만 말이야. 여기야. 여길 들어가 보자. 지연이 찾는 거 도와준다며? 밤의 교무실은 기분이 묘하네. 선생들이 이 학교에서 죽은 귀신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. 그들은 여기에서 다음 재물이 될 우리들을 감시하고 있는 거지. 지금 이 순간에도. 지금 이 학교에 갇힌 우리가 증거 아닐까?
소영아. 정말 학교에 있었구나. 넌 이 시간에 왜 여기로 온 거야? 왜 왔냐니? 네가 전화로 불렀잖아. 내가 전화했다고? 응. 난 지연이랑 얘기 좀 해야겠어. 넌 신관으로 가서 나가는 길을 찾아보도록 해.
1 hour later. Thank you.
Okay.